우리나라가 그렇게 아무나 흔드는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사실 요즘 와서 아무나 흔드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나라가 세계 6대 수출국이고 세계 11위 경제 대국입니다. G20 정상회의도 개최한 나라고요.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단단하게 국가를 영위해온 나라였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 나라의 형편이 아주 이상해진 것이죠. 저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전통적인 한미일 그 삼각협력체제가 굉장히 그 훼손되었다. 그것이 매우 균열되었고 이완되었고 이것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북쪽에 북중러, 남쪽에 한미일이 3대3으로 세력 균형이 잘 되었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 양다리 걸치는 작전을 전략을 구사했어요. 그래서 3대3 구도가 2.5대 3.5대 구도로 변화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지금 출발되었다 저는 생각을 하고 미국이란 나라, 일본이란 나라는 지금 그 철저한 지금 동맹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는 거기서 상당히 좀 멀어져 있다. 그래서 이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를 다시 공고하게 재구성하고 재구축하는 것이 우리 전략에 굉장히 핵심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조태용 차관님과 여러 또 우리 석학께서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당장 9일 뒤에 8일 뒤군요. 이제 8일 뒤면은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알쏭달쏭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제를 써가면서 알쏭달쏭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소미아 협정을 우리가 재연장하지 않을 경우에 파기할 경우에 이것은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한미일 삼각협력체제의 큰 변화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 신중하게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도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 간의 감정적인 어떤 이런 대응이 아니고 이번 한일 분쟁 사태를 정말 보다 지혜롭게 냉정하고 냉철하게 대응해서 국가 이익을 지키고 국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